Alicia, it's good to see you all. 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엘리샤 선생님이에요. We're going to read a fun story today. Are you ready? 오늘도 선생님 재미있는 책 가져왔는데요. 준비됐나요? Let's go! Today's book title is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다른이죠? Country. 우리 이 세계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1, 2, 3, 4, 5 다섯 개의 나라를 한번 여행해 볼 거예요. Let's travel around the world today. 오늘 한번 여행해 볼까요? Let's read on. First country is Brazil. Welcome. 자, 브라질로 왔네요. 우리 브라질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The Amazon is the world's largest rainforest. 자, rainforest 하면 rain, 비죠. forest 하면 숲인데요.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비가 많이 내리는 촉촉한 숲이에요. 아마존이라는 the world's largest, large 하면 크다죠. large, 크다. larger, 더 큰. The largest 하면 가장 큰,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이 있는 나라예요. 브라질에는 아마존이라는 가장 큰 열대우림이 있대요. There are more than 3,000 kinds of plants. 자, plant 하면 식물이죠. 3,000개의 종류가 넘는, 3,000개도 넘는 종류의 식물들이 있대요. 열대우림이 있기 때문이죠. There are many delicious tropical fruits in Brazil. 브라질에는 또 tropical fruits 하면 우리 이런 열대, 아주 더운 지역에서만 나는 과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 파인애플이나 구아바 같은 이런 과일들이 아주 많이 있대요. Oh, I love delicious tropical fruits. 여러분도 열대과일 좋아하나요? 자, 브라질은 삼바로 유명해요. The music of Brazil is the samba. 삼바라는 음악이 아주 유명하죠. People dance the samba in the festival. 자, festival 하면 축제인데요. 브라질은 또 축제로 유명해요. 페스티벌에서 삼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고 하네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 지금 보면 와, 정말 머리에도 아주 화려하고 옷도 정말 화려하죠. 이렇게 페스티벌을 즐긴다고 해요. 어, 이게 뭔가요? People in Brazil make coffee beans and sugar. 자, sugar 하면 설탕이에요. 그리고 커피 빈스 하면 우리 엄마 아빠들 마시는 커피죠. 커피는 원래 이렇게 커피 빈, 커피 콩에서 나오는 건데요. 브라질에선 커피 빈스, 커피 콩과 슈거, 설탕이 아주 유명해요. 자, 우리 next country is Mexico. 자, 멕시코는 브라질하고 가까운 나라인데요. There is an eagle eating a serpent in the flag of Mexico. 자, 멕시코 국기에 보면 저기 위에 보면 국기가 초록색 있고 빨간색 있고 가운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을 확대해 놓은 건데요. An eagle 하면 독수리죠. 독수리가 eating a serpent. 뭔가를 먹고 있는데 serpent 하면 you know the snake. 자, snake 한 뱀이죠. 뱀보다 좀 더 크고 무서운 뱀을 serpent라고 해요. 자, serpent를 먹고 있는 이거 독수리가 in the flag of Mexico, 멕시코 국기에 그려져 있어요. 자, 이 아저씨가 hola 하고 인사하고 있어요. The people of Mexico, Mexicans, speak Spanish. 자, 멕시코의 사람들. 멕시코의 사람들은 Mexican이라고 부르는데요. Mexicans는 무슨 말을 쓸까요? 영어를 할까요? 아까 이 멕시코 아저씨가 뭐라고 인사했나요? Hola 하고 인사했죠. 자, Hola 하면 Spanish, 스페인어를 한다고 해요.
There are many mountains and deserts in Mexico. 자, mountains, 산이 아주 많은 나라예요. Desert 하면 우리 보통 생각하는 모래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곳도 사막이지만 그냥 황무지. 그러니까 뭐 식물도 조금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모래만 있는 곳은 아니고 황무지를 desert라고 해요. 자, there are many volcanoes in Mexico. Volcano 하면 여기 사진에 보듯이 막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산. 그러니까 화산산이겠죠? 화산. 자, 화산이 많이 있대요. 아까 mountain 많이 있다 그랬죠? 산이 많고 화산도 많이 있는 나라네요. 자, 우리 멕시코 아저씨 또 나오셨어요. 멕시코 아저씨 지금 너무 신났는데요. Mexicans wear big hats called sombreros for their festivals. 자, 이 아저씨가 쓰고 있는 멋진 모자를 보세요. 정말 커다란 모자인데요. Sombrero라고 부르는 모자래요. 또 멕시코에도 festival 많이 있나 봐요. 축제에서 이렇게 큰 모자를 쓰고 너무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고 하네요. 우리 멕시코의 유명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Corn is important food in Mexico. 멕시코에서 중요한 음식은 corns. Corn은 옥수수죠. 옥수수를 아주 중요한 음식이라고 해요. People make tacos with corn. 여러분 타코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옥수수로 만든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껍데기 아니면 좀 말랑말랑하기도 해요. 이걸 가지고 안에다가 야채랑 고기랑 여러 가지 넣어서 앙 먹으면 정말 맛있는 멕시코. Wow, next country is China. Welcome to China. 자, 중국에 왔어요. China is the third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The biggest, 우리 아까 했는데요. Largest, 가장 큰, biggest, 가장 큰, 똑같이 세 번째로, the third, 세 번째로 가장 큰 나라래요, 중국이. 중국 정말 넓죠? 세 번째로 가장 큰 나라라고 하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나라, the first biggest, really biggest country가 궁금한데요. 러시아라고 하네요.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most of people in China are farmers. 여기 아저씨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Most of people in China,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are farmers, 농부들이라고 하네요. 농사를 많이 짓네요. People in China speak Chinese. 자, 중국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쓸까요? 네, 중국어, Chinese. 중국어를 쓰죠. 니하오 하고 인사하네요. 자, the Chinese eat rice every day and they started drinking tea more than 4,000 years ago. The Chinese 하면 아까 중국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Chinese 하면 people in China, 중국 사람을 얘기해요. Eat rice every day. 우리나라랑 같네요. 매일 rice, 쌀, 밥을 먹는다고 해요. And they started drinking tea.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more than 4,000 years ago. 4,000년도 저 전에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차를 마시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네요. So many Chinese people ride bike more than cars. 자, 차를 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네요. 오, 공해가 없어지겠는데요. 와, 이번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에 한번 가볼게요. The Great Wall of China is the largest man-made structure in the world. 세계에서 the largest, 가장 큰 man-made structure 하면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에요. The Great Wall of China 하면 우리나라 말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만리 하면 정말 길다라는 뜻으로 만리장성 하면 성을 지었는데 만리나 된다고 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해요. 자, 영어로는 The Great Wall 하면 가장 멋있는 wall 한 벽이죠. 이렇게 성을 막 쌓아놨는데요. 세상에 너무너무 길고 멋져서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하네요.
Next country is Germany. 우리 이번엔 독일에 왔어요. People in Germany love nature. Nature 하면 자연인데요. 독일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한대요. They recycle everything before they dump. Dump 하면 버리다예요. Recycle, 우리 가장 중요하죠, 요즘에. 재활용하는 거예요. They recycle everything. 모든 것을 재활용한대요. Before they dump. 버리기 전에. 우리나라도 요즘에 recycle 잘 하고 있죠? People in Germany speak German. 자, 그러면 우리 독일에서는 무슨 말을 쓸까요? German. 네, 독일어를 쓴대요. Guten Tag 하고 인사한다고 하네요. There are a lot of soccer fans in Germany. 우와, 밑에 사람들 보세요. 국기를 막 흔들면서 응원을 하고 있죠. 축구 팬들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성이에요. There are over 150 castles in Germany. 와, 독일에 가면 공주님이 된 느낌일 것 같아요. 150개가 넘는 castles, 성이 독일에는 있대요. Cars can go really fast on most of roads in Germany. 독일에는 차들이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길에서. 우리나라는 speed limit이라고 있죠.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만 가야 되는데 독일에는 속도 제한이 없는 빠르게 fast. You can go really fast on the road in Germany. 독일에서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독일은 어떤 음식이 유명할까요? The pretzel is a popular food in Germany. Popular 하면 유명한 거죠? Everybody knows. 자, 여러분도 pretzel 아나요? 선생님 프레첼 정말 좋아해요. 아주 맛있는 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과자라기도 하기도 그런 간식인데요. 프레첼 아주 유명하다고 하네요. The Berlin Wall was broken down in 1989. 자, 1989 하면 1989년을 얘기하는데요. 1989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요? 벽을 부수고 있어요. Berlin Wall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서쪽, 동쪽 독일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통일이 되면서 Berlin Wall이 버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Berlin Wall이 무너졌다고 하네요. Berlin은 독일의 수도예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곳이죠. 자, last country is South Africa. 우리 마지막 나라는 South Africa예요. South Africa는 또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There are 11 languages in South Africa. What? 이 나라는 무려 11개의 언어가 쓰이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말이 통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English. English. 영어도 얘기하네요. There are mines in South Africa. Mines 하면 광산이에요. 광산이 아주 많다는데요. The world's largest diamonds come from here. Largest 또 나왔네요. 가장 큰 diamond.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네요.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South Africa에서 왔다고 해요. 오, 와, 이분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They like to sing a cappella without playing instruments. 자, playing instruments 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건데 without 했어요.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악기 연주 없이 아카펠라라고 하면 우리 악기 대신에 목소리로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연주하는 사람들이 없죠? 노래로만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소리를 악기를 쓰지 않고 소리를 꼭 악기처럼 내서 노래를 한다고 하네요. Traditional Nevele people paint their houses in beautiful patterns. 여기 지금 집을 보세요. 와, 정말 화려한데. 저런 화려한 패턴을 가진 집을 이렇게 그리는 부족이 있어요. Nevele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패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네요. 자, 우리 오늘 여러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보았는데요. There are still much more countries with different cultures around the world. 자, 나라마다 cultures,
문화가 모두 달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문화가 다른데요. 우리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남아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 다른 나라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So whichever country you visit, 어느 나라든지 you visit, 너가 방문하는 나라에 remember one thing,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가야 해요. 뭘까요? We should respect different cultures of different countries. 자, 모든 나라들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타코만 먹는다고 해서 나는 밥이 좋은데 타코는 안 먹어. 이런 건 좋은 행동이 아니겠죠. 자, 우리 항상 respect, 존경하고 그 나라엔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 문화를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책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이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가지고 올게요. Until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